혹시 헷갈리실까봐 그 성경에서 천국이 계속 나오는데 잘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양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십자가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게 단순히 처형당하는 도구만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처형당한 도구면 뭐 그렇게 그거를 종교의 그 상징물로 썼겠습니까? 십자가를.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고대로요. 동서양 다 춘화추동을 상징해요. 이게. 어디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춘화추동이에요. 동양에서는 이 춘화추동에다가 인의의지를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여기가 인 그러잖아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그런데 재밌는 게요. 유대교 세피로트 아세요? 이런 공부 이제 하신 분들을 많이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나요? 저 오랜만에 그리. 아무튼 대륙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점에서 한점 먹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게그 대략만 그린 겁니다. 요게 사랑이에요. 요게 정의입니다. 요게 조화예요. 그리고 원래 여기 한 점이 또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원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안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쪽이랑 이쪽이 다 상징하는 게 지혜, 이해, 그렇습니다. 유대교 까발라의 세피로트에서도 지혜, 그래서 실제 여기가 이제 여기 점이 하나 더 이렇게 인정한 학술, 그 까발라 연구가들은 여기다 점을 하나 또 인정해요. 지혜로서. 그런데 재밌는 게 지혜, 사랑, 정의, 조화가 예절이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니에지가 세피로트 가운데도 박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저만 신기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제가 놀랐어요. 어디를 가도 왜내 눈이 이상한가? 왜 계속 이런 것만 발견되지? 해서 저를 의심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재밌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이니에지라는 게그 여기서도 또 등장합니다. 세피로트의 가운데 십자가에서도 사랑, 정의, 지혜, 조화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게 놀랍게 맞죠. 사랑. 그래서 아무튼 이 이니에지 이런 게 춘화추동 이런 게 보편적으로 십자가의 상징물이 될수 있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십자가가 하느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면 이 안에 있는 이 십자가는요, 하느님의 말씀이 돼요. 말씀, 진리. 자, 그럼 이 성령에서는요, 진리가 구현되고 있을까요? 구현되고 있지 않을까요? 구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죠. 또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구현되고 있는 그 영토는요, 천국이죠. 성령이 사실은 그대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자체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면 안에 간단하게 유교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양심의 안에는 양심이 구현돼 있을까요? 구현돼 있지 않을까요? 이니에지가 구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밖으로 삐져나오면 여러분한테 이제 양심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안에는 양심 덩어리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책받고 싶지 않아도 그 내면에서는 이니에지가 꽉차 있으니까 사랑과 정의가 꽉차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이제 울림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서 솟구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니면 슬퍼하라. 부당하다고 여겨라. 공감하라. 이런 신호가 계속 오는 겁니다. 겸손하라. 옳고 그름을 선명히 가려라 하는 신호가 오는 게이 안에, 우리 양심 안에서는 이미 온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대학 책에서도 대학의 첫 번째 그 강령에 나오죠. 원래 광명한 덕성을 다시 복원하라. 이 얘기는
이 양심 안에서는 이미 양심의 질서가, 양심의 법이 구현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이제 혼에서, 이게 영의 세계라면 혼에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예, 성령은, 성령이 사실 하나님 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미 그대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의 천국. 그리고 이 성령의 질서가 밖으로까지 구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구현되면. 그러면요, 이렇게 성령의 질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구현돼서 밖으로 나오면 여기가 지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죠? 자, 하나님의 법이 구현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먼저 우리 성령 안에서 구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때그 하늘이 벌써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하늘이 정말로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을 말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세요? 아무튼 천국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자체가 이미 천국이고, 성령대로 질서가 갖춰져 있는, 살아가는 시스템이 굴러가는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도 천국인 거죠.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천국인 거고요. 성령 자체가 천국인 거고. 땅에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도 천국이 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대로만 살수 있다면. 그러니까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성령대로 굴러가야죠. 하나님 법대로 굴러가야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나 개인의 영혼에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의 법하고 맞추겠다. 이것도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령의 구현이고요. 천국의 구현이고, 사회 속에서는요, 사회 법, 제도, 문화를요, 다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구현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할 방법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황금률 하나를 계속 밀고 나가면 이뤄낼 수 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주는 그 철학을 가지고 사회 모든 문제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뜻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 원리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예, 어떤 사소한 제도 하나도 이 나와 남을 동등하게 안 보고 이게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거기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지상의 천국을 건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생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구현한다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죠. 하나님 뜻을 구현하고 그대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영생이지. 예, 뜻을 구현하지 못한 채로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내 양심은 찜찜하지만 어쩔 수 있나, 나라도 천국 가야지. 이런 발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대승보살도나 기독교의 가르침이 제가 둘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만약에 실족해 있으면요,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뜻을 구현해야 되니까. 저 양을 구하라라고 외치는, 너가 저 양이라면 누군가가 도와주길 원치 않겠는가?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건 너가 먼저 가서 해줘라. 이 소리가 있는 한은요, 우리는 이 어린 양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꽤 구했어, 괜찮아. 내가 웬만큼 했어. 이 정도면 하느님도 뭐 나한테 뭐라고 안할 거야.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역량이 안 되더라도 일단 가슴이라도 우리가 아파해야 맞다는 거죠. 이런 게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천국을 이해하실 때 천국이라는 거를 정확히 우리가 개념 잡아야, 예,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자 할 때는 하늘에서 구현되어 있는, 예, 이 성령 안에 있는 진리가 구현되어 있는 하늘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겠죠. 근데
천국이 지상에 임하였다 그러면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지상에서 모든 이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이 바뀌는 거. 이거는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림 때, 나중에 내가 영광의 보좌에서 제대로 이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렇게 다스릴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천국은 와 있어라고 하는 건요, 그대들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살면 돼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미 그대 안에 천국이 있어라는 얘기할 때는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상에 천국이 임할 날이 다가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실 때는 지상에서 구현될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이번에 나 어디로 가는데 너네들 못 따라온다. 천국에 가는데 너네들도 나중에 갈 수 있게 내가 거기 가서 예비하면 하면 그 천국은 하늘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이 또 그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 가지 차원으로 천국을 일단 이해하셔야 혹시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그 문맥에 맞게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천국만 고집하시면 이게 안 풀립니다. 예, 이야기가. 그래서 천국이 곧 온다 그랬다가 이미 왔다 그랬다가 난 천국으로 간다 그랬다 이러면 이게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그게 다 하나의 천국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분이고요. 그런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상도 충분히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듯이 그럼 그 하늘은 우리 성령을 말할 수도 있고 이것도 성령도 하늘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늘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지상이 아닌 공간으로서 하늘 영계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거기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라고요? 지상. 지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에서 구현이 안 되니까 지상에서도 구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영혼 육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자라는 게 주기도문에 나온 예수님의 그 뜻이죠.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뜻도 지상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중에 이 중요한 게 성령은 원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돌아가는 마음, 이 영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이미 구현돼 있대요. 그럼 문제는 어딘 거죠?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로 구성된 이 지상의 사회들이요. 여기가 지금 문제인 거죠. 여기서 천국을 구현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그걸 반드시 구현하리라는 그 염원이 내가 재림을 해서라도 반드시 지상에서 새하늘 새 땅 열어놓마 하는 그게 예수님의 원이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데 혹시 이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공부하신다면 자꾸 천국 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상에서 천국을 구현하실 생각을 해야 돼. 거기 일조하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먼저 나부터 내 마음의 이 영혼의 내면에서부터 천국이 구현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영혼이 생각하고 말하고 울고 웃고 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울고 웃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는지 이것부터 잘 점검하셔서 하늘의 뜻대로 울고 웃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이 지상의 천국의 실현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일단 내 몸뚱이에서는 천국이 구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이건 제 책임이잖아요.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몸에서 구현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유교의 숙이치인이죠. 나를 닦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이바지하는 거. 각자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좋은 세상이 더 앞당겨져서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생 요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영생이라는 거 아무래도 개인의 영생을 생각하게 되니까 천국이 구현돼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큰 그 원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개인들이 영혼육이 온전해져야 되니까 그게 하나의 영생이죠. 그런데 그 한 개인들의 그 온전한 영혼육을 갖춘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도 하느님 뜻에 맞아야겠죠. 이 사회 전체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정치가 아니니까 뭐 사회에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신앙이니까 나만 천국 가면 해결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랑은 맞지 않다. 아무튼 뭐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뜻은 정말 대승사상이고 한 마리 어린 양이 안 보여도 99마리나 구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냈을 때 나는 더 기쁘더라 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셔야 되는지 잘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천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천국은 내 영혼에서 먼저 이루어내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예.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성령 차원에서도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예. 주변을 돌아보시지 말고 나부터 먼저. 나부터 아버지 뜻을 따르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뜻을 따를 때 보이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 아버지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가 보이니까 또이 세상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지금 크리스천들이요, 나서야 돼요. 이제 한국 사회를 바로잡는데 나서야 되는데, 종교인들 당연히 하는 그 과세에 대해서 지금 뭐, 악마들이 대연합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판타지 세계에 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지금 그 책임을 나물라라고 당장 나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태클 걸고 저항한다. 그 순간 그분들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퇴치하고 뭐 별짓을 다 별신통을 다 부려도 나는 그대들을 모른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이 말씀에 아니 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이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뜻대로 여러분이 사신다는 게 뭡니까? 천국에 살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는 분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도 안 따르는 분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분이 천국은 꼭 가야겠다고 하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상한 거죠. 그 나라의 법을 따를 지금 충분히 연습하고 따를 시간을 줬는데 안 따르면서 나는 굳이 그 하느님 법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 가야 된다는 거는 욕심이죠. 법은 따르기 싫고 달콤한 맛만 취하고 싶다는 욕심이죠. 그런 욕심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온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결론이 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만 생각해도 안 되고 자기가 속한 이 사회를 항상 같이 보면서 거기에서 하느님 뜻을 구현하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은 훌륭한 크리스천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제가 그런 표현도 썼는데, 양심 성도. 자기 양심에 찜찜하면 끝입니다. 왜? 사도들이 다 얘기해요. 성령의 뜻대로 살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심 소리만 정확히 들으시면요. 하느님의 뜻다알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에 찜찜하고 양심의 책망이 올 때는 그거는 죄를 짓는 거고 죄를 지었다는 거는 마귀의 종이 된 것이다. 엄격합니다. 절대로 성령 안에 살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사도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 모든 사도들이. 성경, 신약성서를 보시면 그 부분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일단 대략만 말씀드리면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